이게 무슨 일 이러냐? 뭐야 당신? 무슨 짓이야? 어딜 만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. 그러면 찾아오시던가. 난 서아리 씨가 꽤 흥미롭네. 괜찮으면 몇 번 더 만나볼까? 89K에 서아리 씨가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지위, 위치, 수준 뭐 이런 거 볼래요? 여기까지만 하지요. 나가요. 원하는 건 무조건 한 순간도 같이 있지 않을 거고요. 다르게 알려주면 뭔가 말로는 설득이 안 될 텐데 한순간도 나와 함께 있기 싫다. 그 생각은 바꾸는 게 좋을 거야, 서아리 씨. 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. 특히나 내가 만난 여자. 바로 그 점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대한 답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만나보자는 잘 거절하겠습니다.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싫을 수도 있다고 했나요? 그게 취향이야. 내 대답도 들려줘야 할 것 같네요. 나 역시 사양하죠. 거기서라고! 괜찮아 보이네요. 설마 내가 이 협업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? 서아리 씨 제안인데 여전히 한순간 나하고는 안 되겠는지. 이건 내 방식이라 미안해요. 당연히 거절해도 상관없고. 난 서아리 씨가 필요해. 아직은 아니란 걸 알지만 언젠가 서아리 씨는 되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. 안 됩니다. 잠시만요.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해요.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. 잠깐만. 제발 잠깐만요. 여기 이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.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. 오늘 저는 괜찮아요.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. 모른 척했어요. 고작하게 자존심인 척. 그럼 다가서는 내 마음도 잡을 수 있을 척. 감추었지만 좋아했어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
지금 뭐 하려는 거냐고요? 저는 그냥 못 견디겠어요. 혹시 내 선택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? 하리 씨. 몰랐어요. 주경 씨가 깨어났을 줄. 어떡해.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. 적어도 지금.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어떤 식으로 분명히 남겨서 사라지지 말고.